네오테크 직원들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닐까? 네오테크 직원들의 차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차소. 오늘의 주인공은 아반떼 L라인을 타고 있는 김재정 사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저는 네오테크 영업팀 김재정 사원이고요. 이제 입사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차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 차는 이제 아반떼 N라인 1.6 터보 차량이고요. 저는 이제 무난하게 검은색 차량 타고 있습니다. 검은색 차량은 상당히 무난하지 않나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관리는 네. 특출나게 잘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저는 이제 세차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 셀프 세차로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도전 중에 있습니다. 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네. 그 아반떼 N9 타고 계시는데 네. 아반떼 N9을 구매하는 이유? 일단은 뭐 비슷한 라인에서 뭐 K5라든지 K3 뭐 비슷한 그 동급 라인들 차로 많이 봤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에서 많이 끌렸고 그다음에 뭐 아반떼 한다고 해도 노말 차량도 있었을 텐데 제가 또 중간중간에 좀 밟는 것도 좋아하고 가속력에도 약간 답답한 게 싫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1.6 터보까지는 보게 됐고요. 밟아야죠. 네. 자유롭게 좋아하시나요? 터보 좋아하시나요? 저는 터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 자유롭게 대기 들었을 때 감성을 네, 그 맛을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뭐 전에 타시던 차가 있나요? 전에는 이제 중고차 이제 SM5를 탔었는데 제가 그 차는 한 6개월도 안 타고 한 6개월 정도 잠깐 임시로 급하게 좀 타다가 이제 차를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잠깐 이동수단으로? 저 잠시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땠나요? 그러니까 승차감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했는데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일단은 뭐 연식도 있을 뿐더러 뭐 연비나 아니면 뭐 가속력이 일단 제일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서 차를 바꾸게 됐죠. 그래서 아반떼 N9 터보. 그쵸. N은 생각 없으셨나요? 애는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에 부담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뭐 연비라든지 뭐 비교했을 때 연비도 지금 자체는 스마트 스트림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연비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고속에서 뭐 크루즈만 켜도 뭐 한 19에서 20까지는 나오니까 19에서 20? 네네. 혹시 뭐 타는 거? 네. 이 정도면은 이 차 추천할만하다 느낄 정도의 그 장점 같은 거. 사실 승차감은 노말 대비 좀 딱딱한 면은 있는 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답답함이 없는 거.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게끔 차가 이제 잘 힘이 좀 받쳐줘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공도에서는 충분한 출력. 네, 충분한 출력이다. 뭐 충분히 약간 펀드라이빙 쪽으로 써도. 여유있게 타도 괜찮을 것 같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상 노말에서 뭐 아반떼 N까지는 너무 이제 크게 바라봤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금액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지 않을까. 아반떼 N은 합리적인 차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서는 저는 합리적인 차라고 일단은 계속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반떼 N9이 폐기가 됐잖아요. 네. 터보가 빠져도 생김새만 아 맞죠.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사실 뭐 디자인 측면에서는 조금 뭐 날렵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뀐 거니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은 있는데 사실 주행하면서 사실 차 외관을 보면서 타는 게 아니라 운전하면은 보통 그 성능에 만족을 하면서 탈 텐데 터보가 빠졌으면은 사실상 노말이랑에 대한 뭐 가속력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터보가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크죠.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 혹시? 단점은 일단은 뭐 준준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속도가 막 100km만 넘어가도 이 외관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이 조금 쉽게 타고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약간 예, 약간 풍절음에 대해서 약간 그게 차에 대한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쉽게 되게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 주행하다 보면은 뭐 중간중간 좀 차가 가벼운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네, 약간 좀 떠서 달리는 기분도 있고 요철을 밟았을 때 썩 그렇게 크게 승차감이 만족스럽게 좋다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의 이런 속한 점을 보완할 만한 아니면은 대해서 네. 하고 싶은 그런 튜닝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뭐 잘 차가 뭐 잘 나가고 제가 좀 밟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브레이크를 먼저 하고 싶고요. 밟는 만큼 차가 잘 써야 되는 게 안전하니까. 네. 아까는 단점으로 네네. 승차감을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서스펜션은 또 계획은 있는데 제가 일단은 사실상 달리다가 위급한 상황이 제가 몇 번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간신히 운 좋게 좀 피하긴 했는데 사람이 약간 목숨이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먼저 우선순위 보이고 안전을 위해서 네, 안전이 좀 먼저 생각이 나더라. 보통 사람들은 브레이크 튜닝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스포츠 주행에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죠. 일상에서도 되게 불시적으로 이제 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브레이크 네. 네. 사실상 위급한 일이 생기면은 브레이크를 제일 우선적으로 밟는 게 1차 순위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죠. 브레이크 튜닝을 원하고 싶네요. 네. 뭐 이렇게 타다가 기변의 생각도 있으신가요? 기변 아직까지는 기변은 생각 없고요. 약간 만약에 기변을 한다면 약간 차급을 더 높게 가고 싶은 생각은 있죠. 약간 아니면은 저는 지금 뭐 그랜저라든지 뭐 G70이라든지 그런 조금 이제 급 자체가 조금 CC도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죠. G70 과장님도 과장님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차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비추는 생각 없으신가요? 아 유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어리고 아직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있는 건 돈보다 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용기와 은행만 있다면 그쵸 뭐든지 할 수 있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